오는 2026년 개항하는 울릉공항의 하늘길에 소형 여객기가 취항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와 세계 최대 중소형 항공기 제작사가 항공산업 육성 협약을 맺었는데 울릉도를 선회하는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80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울릉도 상공에서 서서히 고도를 낮춥니다. 눈앞에 나타난 신비의 섬 울릉도가 한눈에 들어오자 승객들은 감탄을 터뜨립니다. 비행기는 울릉도 하늘 위를 몇 바퀴 돈 뒤 기수를 포항으로 향합니다. 이 비행기는 세계 최대 중소형 항공기 제작사인 엄브레어의 소형 여객기. 경상북도와 엄브레어의 항공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기념해 울릉도 시범 비행에 나선 겁니다. 지금도 여객선을 통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고 1시간 이내에 육지처럼 생활권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협약에 따라 경북도와 엄브레어는 항공산업에 대한 홍보와 관련 정보,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합니다. 또 항공산업 관련 경북 내 정비와 훈련 지원 시설 설립, 개발 등에 나섭니다. 특히 2026년 개항하는 울릉공항을 오가는 여객기로 엄브레어의 소형 여객기 투입을 검토 중입니다. 울릉공항 개항하자마자 1200m 할줄이 뜰 수 있는 그런 항공사의 맞춤형 그런 MO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대구의 항공산업을 한 단계 올리는. 경상북도는 엄브레어와의 협력을 계기로 포항 경주공항과 울릉공항을 세계적인 관광공항으로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